그러나 최초로 여왕이 되어야 했던 산더. 그녀는 부처의 몸을 빌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산덕은 즉위 전부터 여왕이기에 지녀야 했던 부담과 그것을 떨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방태종이 이렇게 선덕의 왕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나는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 이름을 궁황사라고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여왕 산덕은 통로가 필요했다. 여왕이기에 당하는 정치적, 외교적 어려움을 극복할 통로가 필요했다. 그 통로가 바로 우물 모양의 첨성대였다. 바로 이 땅과 저 제석전 하늘을 연결하고 싶었던 선덕여왕과 같은 그런 분,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첨성대를 통해서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들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 세계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우물이 하는 기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우물을 지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즉 세계목인 우주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해서 생각했다고 보입니다. 산덕여왕은 신의 세계에 이르러 신의 권위를 빌어오고 싶었다. 그 염원을 담고 첨성대는 그렇게 솟아오른 것이다. 마치 땅 속에 있는 우물이 땅 위로 솟아오른 듯한 첨성대. 이 첨성대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이 신에게 가 닿고자 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굴뚝을 산타크로스의 통로라고 믿듯이 여왕은 첨성대를 신에게 이르는 하나의 상징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첨성대의 느낌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첨성대 모양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 첨성대 단층수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맨 아래 기단에서부터 이 중간 창까지가 모두 1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12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창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역시 1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 아래와 창 위를 모두 합쳐서 24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 24절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창에 있는 거기에는 3층의 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모두 합쳐 이 중간 층의 단수까지 합치면 모두 27단. 27단이 됩니다. 이것은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27대 여왕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첨성대의 몸통 거울입니다. 이것은 세는 사람에 따라서 그 숫자가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362개에서 366개에 이르는 이 첨성대 이 몸통 돌의 숫자는 우리의 1년의 날짜 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럴듯합니다. 아마 이 첨성대 단층수에도 이 선덕여왕의 어떤 염원이 서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들의 마지막 의문, 첨성대의 단층수에 얽힌 비. 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불국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배치해서